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핸드폰 박입니다. 오늘은 벤포드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벤포드의 법칙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발견되는 이제 그런 사례인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의 숫자가 작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십진수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십진수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1에서 9로 이제 구성된 그런 숫자가 이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1이나 2가 첫째 자리에 나올 확률이 8이나 9가 나올 확률보다 높다. 이것이 이제 벤포드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9까지 어떤 확률이 이제 같다. 등장할 확률이 같다는 어떤 균등 분포에서라면 뭐 약 한 11%의 정도로 그렇게 이제 확률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벤포드의 법칙에 따른다면은 1일 확률은 30% 정도고 9일 확률은 4%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십진수에 그 해당한 숫자들의 등장 확률이 동등하지 않다. 균등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벤포드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회계 부정이라든가 혹은 가격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데이터에서도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나 2가 나올 확률이 8이나 9가 나올 확률보다 높은 거더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R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을 진행하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벤포드의 법칙을 이제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벤포드 어날리시스라는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먼저 실행을 시킵니다. 자,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1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 몇 가지 뭐 신택스를 이제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요. 일단 벤포드 오브젝트에서 뭐 이런 뭐 모양의 그러니까 HP라는 어떤 연속형 변수에 대한 벤포드 법칙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티사라는 것이 처음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벤포드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평균 분산 뭐 첨도 이제 외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통계값이 나오더라.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여기 보시면 이제 5 largest deviation 이제 가장 다섯 개의 편차가 큰 게 이제 자릿수가 33. 이건 참고로 이제 네 자리 숫자거든요. 네 자리 숫자. 그러니까 천 단위라는 의미죠. 천 단위 중에서 이제 앞에 여기 두 개 33, 31, 10, 54, 44 요 부분에 대한 이제 absolute diff. 그러니까 절대 편차에 해당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해보면요.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제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이랑 만티사의 AIC 테스트 두 개의 어떤 검정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이제 귀임과설 기각을 했잖아요. 귀임과설 기각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어떤 이제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불일치한 부분이 많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벤포드의 법칙에 일치할 경우에는 회계 부정이라든가 가격 담합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흔히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귀임과설을 기각을 할 때는 무엇이다?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회계 부정이라든가 가격 담합 뭔가 숫자가 조작되었을 확률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때 이런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이랑 만티사의 AIC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귀임과설 기각을 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은 가장 좀 의심스러운 부분만 추출을 해볼 수는 없게 되는가? 자,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만 따로 이제 추출을 할 때는 guessSuspect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guessSuspec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부분들 있죠. 이렇게 뭐 전 세 변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버렸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어떤 좀 벤포드의 법칙과 가장 좀 약간 일치하지 않는 그런 관측치의 뭐 수치들만 이렇게 따로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각화 결과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시각화 결과가 의미한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숫자 분포입니다. 숫자 분포. 이제 여기도 이제 가지 나오는 것이죠. 숫자 분포 세컨드 오디너리 오더 테스트. 뭐 이제 2차 테스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이제 서메이션 어떤 요약 가지고 이게 나타날 수가 있겠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벤포드의 법칙에 따르면은 앞에 이제 10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더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벤포드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 차라리 이제 이렇게 균등하게 놓았을 때, 균등하게 놓았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칼제곱 차이나 어떤 이제 요약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봤을 때 지금 뭔가 약간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뭔가 약간 여기 이제 칼제곱이고 여기 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bsolute exclamati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세로축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시측값을 봤을 때는 벤포드의 법칙을 지금 따르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이제 그래프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어떤 이제 첫째 짜리 숫자가 작은 숫자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 작은 숫자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벤포드의 법칙이다.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시각화도 함께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